모든 시편이 다 기도와 간구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그런 기도와 간구의 시고 찬양이고 그렇지만 오늘 시편 25편은 더욱더 다윗의 그러한 간절한 간구함이 우리에게 드러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다윗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 언약하신 바, 그 언약의 자비에 기초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자신과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시점이 그가 평안할 때, 그가 잘될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로 인해 고난받고 적들이 자신을 공격할 기회를 잡고 있었을 그때에 자신이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위태로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시편 25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런 어려울 때, 위태로울 때, 위험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구하며 기억해내며 그것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에 그 다윗의 기도의 태도를 보면요.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기도의 태도는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떨 때 우러러 보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내 자신이 자금을 인정할 때, 그리고 내가 그 보는 대상이 나보다 훨씬 큰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러러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주를 우러러보며 2절에서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종일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위태롭고 내가 위험할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나를 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무엇인가 빨리 나에게 행하여 달라고 재촉하지 아니하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러러보며 의지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바라며 의지함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교훈하심이 어떠한 식으로 나에게 나타나실지,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자세로 주님을 우러러보며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 일하실 그때까지 다른 것을 쫓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눈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다른 수단과 방법을 쫓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여전히 종일토록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 믿음이 다윗 가운데 확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그 친밀한 교제의 삶이 그 가운데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운행하시는지, 섭리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알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한번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에
하나님께 그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수도 없이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해 왔기에 이번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신실하신, 그 미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있기에 그와 같이 우러러보며 그와 같이 의지하고 그와 같이 종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같은 맥락이지만 6절, 7절, 7절 특히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하옵소서.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여 달라는 이미 그 젊은 시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그러한 것들, 그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신실하심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는 그러한 의지와 소망이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다윗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성품이 그렇게 탁월했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확고했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 언약을 지키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초로 하여서 그것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간구하고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그 개인의 경험들과 그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그 성품을 다윗이 두 개를 든든히 갖고 있었을 때에 그런 경험과 확신을 통하여 이와 같이 설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9절에서는 온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12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이 있을 것임을 기도합니다. 내가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내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것이 온유한 자이며 경외한 자,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택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 선택한 삶의 길을 능히 걸어가는 것.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한 길을 능히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도를 가르치시며 그물에서 발이 벗어나도록 위험 가운데서 지키시며 보호하심으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자신을 끌어내어 주시길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재촉하지 않습니다.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러러보며 의지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을까요? 나는 그렇지 아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에 다윗이니까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니까 그렇지. 어떤 신앙의 위대한 역사에 남았을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했지. 그러니까 우러러보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친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또한 친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역사하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의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지금껏 인도하셨던 그 주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나의 아버지 되시며 여전히 나의 의지할 유일한 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한다고 지금껏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껏 나와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지금 또한 주님을 우러러봄으로 주님을 기다리노라고 우리 또한 고백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구하고 다시 삶의 자리에 설 때에 주를 우러러봄으로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함으로 확신함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나의 마음이 초조해질 그러한 삶의 고민과 문제와 위험 가운데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빨리빨리 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재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를 우러러봄으로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 나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숱한 역경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던 주님이 이번에도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기도하며 기대함으로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의 경험이 또한 늘어나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내가 받은 복들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린 시절부터 나의 젊은 시절과 지금도 내가 누려왔던 그 하나님의 수많은 건져내심, 수치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셨고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숱한 은혜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친밀하신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소원합니다. 종일 주를 기다리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앞에 누려왔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 시간부터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젊은 시절, 또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늘 언제나 늘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늘 나를 지키셨고 나를 건지셨고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셨던 주님,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를 아셨던 주님,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의 그 깊은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소원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나에게 늘 친밀하셨고 나에게 늘 섬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그 섬세함
하심에 마땅히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하나님 이 우둔한 자, 이 어리석은 자가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늘 조급해하며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행하여 주시기 이전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 다른 수단과 방법을 찾아 헤매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늘 나를 지키시고 건져내셨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며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의지하며 종일 기다리기로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러러보며 의지하며 기다릴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친밀하시며 그 섬세하신 그 속량하시고 그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지금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또 전도의 사역들 섬김의 사역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